새해를 맞이하면 이제 연말부터 준비하는 모든 것이 한 가지씩은 있습니다. 우리 경향의 성도님들 정도 된다면 그것은 아마도 송구영신 기도문일 것입니다. 각자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새롭게 시작할 새해를 준비하고 기대하며 각자 하나님께 간구한 것들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또한 어떤 이들에게는 묵은 것을 정리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사람과의 관계를 돈독하게도 하겠지만 일반적으로 새해를 맞이하면서 준비하는 것은 바로 새해의 다짐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새롭게 시작하는 새해를 맞이하여 저마다 각각 살을 뺀다던가 시간을 쪼개어 자격증을 도전한다던가 못했던 취미 생활을 시작한다던가 새롭고도 치밀한 계획을 열심히 세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거창한 계획이 행동으로는 주로 작심삼일에 그치는 것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이는 비단 한국에 국한되는 것이 아닌 것이 유명한 저널지인 미국 타임즈에도 새해 지키지 못하는 다짐을 조사해 보았더니 주로 다이어트, 술, 담배 줄이기, 새로운 것에 도전하기나 여행하기, 가족들과 시간 등 시간을 보내는 등 우리와 별반 다를 것이 없는 것으로 보아 이 새해 다짐은 이 새해 다짐의 작심삼일의 형태는 아마 전 세계 사람들에게도 적용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왜 사람들은 이 새해 다짐을 지키기가 힘든 것입니까? 그것은 사람마다 각각 자신들의 삶의 행동의 습관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랫동안 반복해온 익숙해져버린 삶의 패턴과 의식주의 습관 때문에 아무래도 새로운 다짐을 통하여 자신의 삶을 조금이라도 바꾼다는 것은 정말이지 어려운 것입니다. 그야말로 새 사람이 되지 않고서는 계획된 바를 모두 100% 이룬다는 것은 참으로 너무나 어려우고 힘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거듭 변화된 삶을 살 것을 권면하는 이가 있는데 바로 에베소서의 저자인 사도 바울입니다. 이 에베소서는 당시 로마 죄수로 갇혔던 썼던 사도 바울의 서신서 중 네 권 중 한 권으로서 신약의 알프스라 불릴 만큼 그리스도와 사람들의 연합에 대해 유일한 방법인 믿음에 대해서 굉장히 잘 서술한 서신서입니다. 그런 에베소서의 앞선 장들을 통해서 교리적으로 연설하였다면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본문은 드디어 행동적인 실천으로 나오는데 그것이 바로 새 사람을 입으라라고 권면한 것입니다. 여기 새 사람은 성령의 역사로 새롭게 변화된 자아를 말합니다. 즉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정의가 옛사람이 아닌 완전히 바뀌어버린 새 사람으로 거듭날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새해를 다짐으로도 작은 변화조차 하지 못하는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새 사람으로 거듭날 수 있겠습니까? 우리 2018년 새해를 맞이한 저와 여러분은 이 시간 본문의 말씀을 통해 성도가 어떻게 새 사람으로 거듭날 수 있는지를 함께 상고해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육신의 정욕과 죄악에서 완전히 떠남으로써 새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17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한 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와 함께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여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라는 에서 증언은 법적인 용어로서 자신의 판단과 감정을 조금도 포함시키지 않는 객관적으로 증언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즉 바울은 본 단어 이하에 나오는 모든 권면과 명령이 이 편지를 받는 독자들에게 얼마나 뼛속까지 깊게 새겨야 할 것인지 그 중요도를 강조하기 위하여서 이 말을 썼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도 바울이 이렇게까지 강조하면서 성도들에게 말하고 싶은 내용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너희는 이방인같이 살지 말 것이라는 것입니다. 즉 성령의 역사를 통해 교회에 들어온 성도라면 구원받지 못하여 저 멸망의 길을 걷고 있는 죄인들과 같은 이방인들처럼 행하듯 살지 말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방인의 삶들은 무엇입니까? 바울은 친절하게도 17절부터 19절까지 아주 자세하게 설명해주고 있는데 첫째로 17절을 보시면 허망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기 허망은 방향을 잃다, 목표가 없다라는 표현으로서
삶의 목적을 상실하고 그 존재의 의미를 잃어버렸음을 말합니다. 사람은 생각하는 바를 다 마음에 담고 그 마음의 생각대로 행동합니다. 즉 마음과 생각과 행동은 늘 일치하기 때문에 어떤 행동의 결과는 그 사람의 생각의 패턴에 좌우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 어둠 가운데 사는 사람의 자아는 그 마음이 허망해져서 그 어떠한 일에도 의미가 없고 오히려 쓸데없는 일, 가령 예를 들면 우상을 섬기는 일에 매달린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18절을 보시면 총명이 어두워져 무지해지고 마음이 굳어짐으로 하나님의 생명에 떠나 살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총명은 하나님을 아는 것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알아야 할 그 총명이 점차 어두워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모르고 그분을 인정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은 결국 마음이 아예 굳어져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해 무지하게 되어 그것을 아주 자연스럽게 생각해지며 말씀의 감각을 잃고 죄를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는 굳은 마음이 되어 결국 끝내는 하나님의 생명에서 떨어져 저 영원한 영벌의 길로 가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9절에 감각이 없는 자가 되어 방탕에 방임하고 더러운 욕심으로 살아간다고 했습니다. 감각이 없는 자는 자신이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전혀 모르는 자를 말합니다. 즉 자신이 도덕적으로나 영적으로 죄를 범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이 행동이 부끄러운지도 모른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타락하여 방탕한 사는 삶을 자에게는 결국 방임한다고 하였습니다. 방임은 영어로 말하면 쉽게 말하면 give up입니다. 즉 포기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즉 더 이상 인간으로서 어떠한 기대할 수 없는 상태가 되어버려 그저 자신의 더러운 욕심을 행하는 자의 모습, 바로 육체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거리를 쫓는 죄악을 즐기는 삶을 사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즉 이러한 이방인들의 삶, 존재의 의미를 잃고 삶의 목적을 잃으며 하나님의 무지하여 멸망의 길로 가고 방탕하고 자신의 삶을 포기하여 그저 할 줄 아는 것이라고는 육체의 정욕에 대로 육체의 정욕대로 상행하는 사는 죄인의 모습처럼 살지 말 것을 바울은 강조하고 또 강조하였는데 그 이유는 바로 20절에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이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냐라고 한 것입니다. 여기 너희는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여 성령을 받고 교회로 들어온 성도들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이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다는 그리스도를 그저 지식적으로 배우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인격적인 배움을 의미하며 이는 곧 그리스도를 닮아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닮아간다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있는 그 말 그대로 바로 쉽게 말하면 예수님처럼 살아가도록 노력한다는 것입니다. 삶의 목적과 방향을 하늘에 두어 하나님께 영광을 두는 삶, 하나님의 아는 지식이 넘쳐 그분을 경외하고 언제나 생명 가운데 있는 삶, 언제나 깨어있어 육신의 정욕과 죄를 이겨내는 완전하게 단절된 삶을 통하여서 바로 예수님을 닮기만 한다면 바로 그것이 성도에게 새로 새 사람으로 되는 바로 길인 것입니다. 제가 5년 동안 SFC를 담당하면서 봤던 수많은 아이들 중에서 진정 자신의 꿈을 향하여 자신의 삶의 목적을 두고 가는 친구들이 참 손에 꼽혔던 걸로 기억납니다. 소위 요즘 아이들이라 한다면 그저 아무런 생각 없이 어른들의 손에 이끌려 공부하고 아무런 꿈도 없이 나가는 많은 친구들을 보며 또한 생각 없이 육신의 쾌락을 쫓아 PC방을 전진하는 아이들을 보며 참 많은 안타까움을 느끼고 그 많은 수많은 대화를 하며 목적을 부여하려고 노력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또한 오히려 어른들은 더 하지 않습니까?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그분을 위해 산다고 분명 교회에서 온갖 간증과 기도를 늘어뜨려놓고 자랑하면서도 정작 사회에 나가서는 언제 예수를 믿었냐는 듯이 영적으로 무감각하여지고 자신의 더러운 욕심만 쫓는 신자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자신들의 이득이 된다면 어떠한 편법과 불법을 밥 먹듯이 하는 신자들 또한 많고 물질만을 쫓고 자신의 가족들을 위하여 사는 신자들 또한 이 땅에 너무나 수두룩하다는 것입니다. 한 기업의 회장은 그 기업의 이름이 성경임에도 불구하고 기업은 이윤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며 종교의 색을 내비치지 않겠다라면서 복음을 전파를 금하는 장로도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들이 과연 이방인들과 다른 점이 무엇이겠습니까?
이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저 머리로만 알고 있고 지식적으로 접한 사람, 즉 이방인과 하등 다를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그저 아는 것에 그치지 않고 바로 그분을 인격적으로 만나며 그분을 닮도록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죄를 미워하시는 분인지를 알았다면 그저 아 예수님이 죄를 미워하시는구나라고 아는 것으로 그쳐서는 안 되고 우리 또한 죄를 미워하고 완전히 그 죄 가운데서 멀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분이 자신의 욕심을 쫓는 것이 아니라 하늘을 바라보며 사셨다면 우리 또한 우리의 육신의 종욕을 내려놓고 저 하늘에 신령하는 한 것을 보며 바라보며 살아가야 하는 것 또한 아니겠습니까? 바로 그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남기신 가르치심이며 그 가르침을 통하여 이 육신의 정욕과 죄악에서 완전히 떠날 때 우리는 비로소 새 사람을 입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그저 지식적으로 알아 이방인과 똑같은 죄악된 행실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의 가르침에 따라 그분을 인격적으로 배우고 담음으로써 이 땅의 정욕과 죄악에 완전히 떠나버려 새 사람을 입으시는 경향의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성도는 예수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새로운 심령을 받아 하나님을 따라 지어지심으로 새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21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을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이방인의 삶에 예로 놓고 예수를 닮음으로써 새 사람을 입은 길을 제시했던 바울은 이번엔 대조적으로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전제로 새 사람을 입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바로 21절에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대라고 한 것입니다. 여기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은 예수 밖에는 진리가 없다는 사실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여기 그에게 듣고 그 안에 가르침은 단순히 직접 예수님께 듣고 가르침을 받았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복음이라는 뜻입니다. 즉 본절은 진리가 예수 안에 있음을 알고 복음이신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이 바로 새 사람을 입을 자임을 먼저 전제하는 것입니다. 그럼 바울은 그러한 자가 새 사람이 되는 길 또한 제시합니다. 첫째로 22절의 말씀을 보시면 유혹의 욕심에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버리라고 했습니다. 옛사람은 방금 우리가 보았듯이 이방인의 행실을 뜻합니다. 즉 과거 죄인으로 살았던 똑같이 이방인같이 살았던 우리의 모습을 완전히 하나님 앞에 놓고 회개하며 이제 그 죄 가운데 떠날 것을 말함으로써 다시 한번 죄 가운데 떠날 것을 강조한 것입니다. 둘째로 23절의 말씀을 통하여 심령이 새롭게 될 것을 강조했습니다. 여기 심령은 성령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태도 또한 마음의 영을 가리킵니다. 이 마음과 영이 새롭게 되리라고 했으니 이는 결코 인간의 힘으로는 가능한 것이 아니라 바로 전절에 보았듯이 진리이시고 복음이신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가능한 것으로 새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사람의 심령의 변화가 있어야 됨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4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으로 살 것을 말하였습니다. 하나님을 따라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은 것은 태초부터 하나님의 형상에 지음받은 사람의 상태를 말합니다. 즉 죄로 인하여서 상실해버렸던 하나님의 형상을 되찾는 구원받은 자의 삶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응당 당연히 그러한 자는 진리이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목적에 그 삶의 목적을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을 아는 자 그리고 그분 자체가 복음이며 그 복음을 믿는 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옛사람을 과감하게 벗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직 새로운 심령을 받아 목적을 이 땅에 두지 아니하고 저 하늘을 바라보는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새 사람을 입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장로교 목사이자 유명한 부흥사였던 김익두라는 사람을 아십니까?
굉장히 여러 번 예시에 등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분은 황해도 안악군 대원면 평촌리에서 부유한 집안의 독자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그가 어려서부터 여러 가지 실패를 거듭하자 삶의 회의를 느끼고 점차 깡패로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성격이 너무나 괴팍하여서 그 누구도 이기지 못하였으며 혹 누가 건들기라도 하면 때리고 부수고 폭력을 일삼았기 때문에 또한 매일 술에 취하여 인생을 포기하는 삶을 살았던 자였습니다. 그래서 그를 두고 별명이 개망나니 김익두, 안악골의 호랑이라고 불렀으며 그를 아는 자는 그 누구도 그를 좋아하는 자가 한 명도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망나니와 깡패 생활을 하던 그가 우연히 안악교회에 스왈럼 선교사님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였습니다. 처음 예수님을 영접한 김익두는 마치 정신병자와 같았다고 합니다. 매일 소리내어서 울기도 하고 성경을 읽는다고 며칠 동안 밥을 먹지도 않았으며 잠을 자지도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는 정말 사람으로서 하기 힘들었던 자신이 정말 깽판을 치고 그 어느 하나 좋아하지 않는 시장으로 나아가 예수를 전도하기 시작하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가 살아생전 전도한 이가 추정 인원이 300만 명이며 많은 교회를 세웠고 끝까지 예수를 전하다가 6.25 전쟁이 일어난 해에 공산당에 의하여 총살담으로써 순교하였다고 합니다. 그는 예수를 영접함으로써 과거 폭력적인 깡패의 옛생활을 완전히 청산하고 오직 하나님에 따라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으로서 의롭고 거룩한 삶을 통하여 살아있는 많은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높인 것입니다. 오직 진리 되신 예수님 그리고 그 예수님을 증거하는 복음을 소유한 사람은 삶의 목적이 이전과 완전히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예수님을 통하여서 그 심령이 완전히 새롭게 변화되기 때문입니다. 이전에는 내가 돈을 위하여 살았다면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여 위하여 살 것이며 쾌락을 쫓던 삶이었다면 은혜가 풍성히 가득하기를 바라고 명예를 위해 살았다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삶으로 응당 당연히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목적이 변화되는 자가 바로 하나님에 따라 지으심 받은 새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전에 죄악과 정욕으로 얼룩진 우리의 옛 모습을 과감하게 벗어버리고 오직 하나님이 원하시고 그 기쁘시고 의로운 거룩한 삶을 살아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삶을 생각하고 추구하는 삶을 통해 그 누가 봐도 저 사람은 새 사람이 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죄인들과 같은 옛사람의 모습으로 계속 정욕을 쫓는 것이 아니라 오직 진리 되신 예수님을 통해 새로운 심령으로 변화받아 하나님에 따라 지으심 받은 새 사람으로 입으시는 경향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헌신을 다짐하시는 54, 55, 56, 57 여전도 회원 여러분 세상 역사를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특별한 계기로 새롭게 바뀌는 모습들을 우리가 종종 보지 않습니까? 김유신 장군이 과거 청년 때 그렇게 기생에 빠져 살다가 결단을 보이고 그리고 말에 목을 배움으로써 명장의 길로 갔다라는 유명한 일화부터 시작하여서 원효대사가 해골물로 깨달음을 얻고 어떤 이는 부모님이나 가족을 목숨을 잃어 그 충격으로 새 사람이 되는 모습들을 우리는 처음 역사를 통해 많이 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는 작은 깨달음과 충격으로 인하여 그들의 의지를 관철할 뿐이지 결코 그 사람의 성품이나 인성이 바뀐 것은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 새 사람을 입는 것은 바로 우리의 지정의가 모두 바뀌는 말 그대로 새 사람으로 거듭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우리가 죄인의 더러운 삶에서 의인의 거룩한 삶으로 변화하여 새 사람으로 될 수 있다라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만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의 가르침에 따라 그분을 닮아가며 진리시자 복음이신 그분을 믿고 새로운 심령을 받았을 때 우리는 비로소 옛사람을 벗어던지고 새 사람이 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새 사람을 입으라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우리가 깨달음을 얻어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노력하여서 새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의롭고 거룩하신 예수님 그분을 그 성품을 그저 우리가 입기만 한다면 우리는 의롭고 거룩한 삶은 새 사람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가면 갈수록 악한 이 시대에
세상 사람들이 유혹하는 것을 넘어 이제는 같은 교인이며 성도라면서도 이 정도는 괜찮다며 유혹하는 이 시대에 서로 타협하고 서로 인정하다 정욕과 제약을 따르는 이 악한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술 취함과 같이 방탕에 빠져 세월을 낭비하는 저 이방인들과 달리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새 사람이 되어 정욕과 제약 가운데서 완전히 떠나 오직 하나님을 따라 거룩하고 의로운 삶을 살아가는 경향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노력이 아닌 오직 진리이시고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하여서 썩어져가는 구습의 옛사람을 완전히 벗어버리고 의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심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사시는 경향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